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자, 1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2번 불거죠. 자, 방금 좀 쉬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1번을 좀 길게 풀다 보니까, 많이 못했죠. 자, 33페이지 이제 2번 1품, 33페이지 자, 2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번 쉬는 시간에 조금 많이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번. 자, 두실, 자,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이요. 두실수 AB에 대해서 연산 AB를, 연산 AB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B 플러스 IA라고 제정했네요. 이렇게 정했네. 뭐, AB가 실수라는 조건, AB는 실수랍니다. 이렇게 적용했네요. 일단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 이렇게 놔주는데, 이 연산은 B 플러스 AI로 놓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오케이, 오케이. 야이가 실수 부분. 야이가 실수 부분으로 간다는 얘기고, 야이가 뭐, 호수 부분 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복선 설정할 때하고 느낌이 좀 반대네요. 앞에 게 실수 부분인데, 앞에 게 허수 부분이랍니다. 자, 참고합시다, 여러분들. 앞에 게 허수 부분이랍니다. 앞에 게 허수 부분이랍니다. 이렇게 정의해 줬는데,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이거 그냥 단순 계산하는 일인데, 연산 EX, EY. 연산 EX, EY. XY도 실수랍니다. XY도 실수.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하고 나눌 때, 오류가 안 발생하기 위해서 했네요. 또 더하기 연산 y x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연산 y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4 플러스 5y로 되어 있습니다. 4 플러스 5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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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x y 값을 물어봤네. x y 값을 물어봤네.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하고 이제 계산하는 얘기죠. 요거 어떻게 될 겁니까? 오케이 오케이. e y 플러스 e x i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 이제 밑에 적을게요. 그러면 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허수 부분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허수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야이 역시도 허수 부분으로 간다고 생각할 거니까 선생님 yi 이렇게 해주겠죠. 그리고 앞에 어떻게 될까요? x라고 정해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읽을 때 여기서부터 읽고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yi 이렇게. ey 플러스 exi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로 읽어줘라 이것보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반대로 읽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네. B 플러스 AI 그게 더 예쁜 설명이야겠네요. 그게 더 아름답네요. 그러면 EY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EX 플러스 YI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복소수의 상등 조건에 의해서 EY 플러스 X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EX 플러스 Y가, EX 플러스 Y가, 이제 뭐라고 주어진다? 5, 이렇게 주어졌네. 5, 이렇게. 그냥 2 곱해버릴까요? 바로 EY, 4X, 10 이렇게 할까요? 빼버릴까요, 그냥? 마이너스 3X 되나요? 빼버릴까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요? X는 뭐가 되나요? 2가 되나요? X가 2가 들어가네.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나요? 1 되나요? Y는 1. X가 2, Y는 1. 네, X는 2, Y는 1. 이렇게 되겠네.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2 되겠네요. 2. 자,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2번은 했고, 보니까, 공 3번은, 잠깐요. 문제 좀 합시다. 자, 공 2번은 했고, 공 3번을 보니까,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를 이제 복소수라고 이제 정했네요. 복소수라고 일단 정의했고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야이가 실수랍니다. 야이도 실수 야이가 실수랍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i가 야이도 지금 실수랍니다. 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허수 아 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뭐를 구해라? 야이의 허수 부분을 구하래.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을 구하래. 뭐 특별한 기술이 안 보여서 옥소수 설정으로 풀어야겠는데요. 좋아. 알파를 A 플러스 BI로 설정하겠습니다. A는 실수. 베타를 C 플러스 DI로 설정하겠습니다. CD는 실수.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에다가 베타가 C 플러스 DI인데, A가 지금 실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이제 이 조건을 활용하는 얘기죠.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0이라는 얘기네요.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키핑 요거 키핑 없이 갖고 있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라는 부분은 계속 허수 부분이 0이다를 이용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거 실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b 플러스 d인데 i를 넣어줬으니까 b 플러스 d 플러스 1i 이 부분이 0이 돼야 될 거니까 b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괜찮습니까? b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오케이. 아, 다 구해버리는 얘기네. 오케이. 아, 왜 지웠죠 이거? b 플러스 d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더해버릴까요? 더해버리면 2d는 마이너스 1이네요. d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D는 마이너스 2분의 1될 거고, D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오케이. 집어넣으면 그냥 되네요. 근데 요거를 이제 풀 때, 요거 1로 오면 되니까 B equal D네요. 이렇게 보면. B하고 D가 같네요. B하고 D가 같네요. B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는데, B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B하고 D가 같다고 봐야 되는데, 뭐 집어넣지 않아도, 어디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제 오케이. A 아 오케이 처음부터 A하고 C는 의미가 없었네. A하고 C는 의미가 없네요. 왜냐면 여기 허수 부분만 구할 거니까 알파는 이제 여기서 허수 부분이 A 플러스 BI고 이 베타라는 것이 EC 여기 E 베타 여기 적고 할까요? E 베타라는 것이 EC 플러스 EDI니까 이제 EDI만 의미 있겠죠. EDI. EDI가 이름이 있을 건데, 이제, 다 적을까요? 그냥 바로 하고 싶은데, 아니 그냥 할게요. 자,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고, EBETA가 적어 있으니까, EBETA 마이너스 EC 플러스 EDI래요. EC 플러스 EDI네요, 이렇게. 아, 저 허수 부분만 땡겨버리고 싶었어요. 허수 부분만. 허수 부분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BI 마이너스 EDI, 이 부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BI 마이너스 EDI. 그죠? 오케이. 그러면 B-ED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구하면 돼. 이 부분만 구하면 되겠네. B하고 D가 같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해야 돼. 뭐 B-EDI 이렇게 보면 될 거고, 마이너스 BI 이렇게 보면 될 건데,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B는 2분의 1 I 돼서 2분의 1 되겠네요. 2분의 1. 자, 그래서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냥 복소수 설정으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복소수 설정으로 되면 풀면 되는 문제라서 굳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4번. 복소수 Z가 있는데, 너무 특별하게 이제 또, 4번. 복소 Z를 이제 A 플러스 BI로 이제 그냥 편하게 설정해줬네요. AB는 실수인데, 선생님, 이런 표현을 우리 Z 우산이라고 할게요. Z 우산이 있는데, B 플러스 AI라고 했네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바꿔서 이제 연산을 정해줬네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연산을 정해줬어요. 그냥, 그냥 특별한 게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Z우산이라고 했습니다. Z우산이 Z뾰족이 B 플러스 A에 대해 실수부분하고 허수부분하고 바꿔버렸네. 특별한 거 없죠? 그랬을 때 Z
z 우산 더하기 1, z 플러스 z 우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뭐야? 야이일 때, 야이가 참일 때, 일단은 복소수 설정 바로 대입해서 풀까요? 대입해서 풀면 될 것 같네요. 특별한 게 안 보이면 대입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보이죠? 이게 자, 여러분들 요 정도는 이제 다 이해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보여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는 나중에 자꾸 연습시키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가르치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스스로 전구해 보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스스로 전개해 보세요. 그럼 이런 거 전개할 때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죠. 이걸 뒤에 두 개 적으면 A하고 B를 곱한 거, A하고 1을 곱한 거, B하고 1을 곱한 거, 1을 두 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를 곱한 거, A하고 1을 곱한 거, B하고 1을 곱한 거, 1을 두 번 곱한 거. 그런 형태죠. 이거 그러면 AB-A-B 플러스 될 텐데, 여기는 A하고 B를 곱한 거, A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B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이제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곱한 거 이렇게 보이죠. A하고 B를 곱한 거, A하고 마이너스 이런 식이 좀 자주 보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제 이걸 볼 때 뭐 2차식, 1차식, 1차식 상수항, 2차식, 1차식, 1차식 상수항 이런 느낌을 많이 연습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2차식, 1차식, 1차식 상수항꼴이라서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인수분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복소수 설정으로 풀게요. 그러면 그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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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야이를 곱해준 형태니까 이렇게 이 괄호 두 개를 적어놓고 야이를 이렇게 적어줄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여기가 1이죠. 1. 상수항이 나왔던 건 어떤 주수리꼴이 곱해도 1, 1 곱하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해야 될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야이 값이 0이라고 했죠. 0이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야이가 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케이? z-1이 0 또는 z우산-1이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z가 1 또는 야이가 1 돼야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1이어야 되는데, 그럼 야이가 만약 1이라면 a 플러스 bi가 1이라면 문제를 풀고, 그리고 z우산 야이가 1이라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i가 만약 1이라면 그러면 a가 1이고 b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a가 1이고 b가 0이면 a가 1이고 b가 0이면 y는 이제 오케이 요 z는 반대로 i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가 1이라는 얘기, y가 1이라는 얘기는 이제 1 플러스 0i니까 a는 0 플러스 1i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i죠. i 1 플러스 z 우산은 i가 된다 이거죠.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a제곱 b제곱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필요 없네요. 필요 없어. a가 1이고 b가 0이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겠죠. 이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a가 1이라는 얘기는 b가 1이고 a가 0이라면 나에게도 이제 1이 되겠죠. 굳이 둘 다 1이 될 거니까 뭐 상관없네요. 답은 1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거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대입해서 풀어도 야이 자체를 이제 복수 설정을 한 다음 대입해도 되는데, 이런 형태는 선생님이 야이를 볼 때 AB 이렇게 받고 야이를 볼 때 AB 이런 형태로 선생님이 보고 있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좀 보였을 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공 5번. 자, 요거하고 조금 쉬었다가 6번, 7번까지 조금 했다가 이제 선생님 수업 오프라인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5번 볼게요. 공 5번. 자, 공 5번을 봤더니 요것도
5번을 봤더니 날라뚜띠 반도 05번. 자, 05번 봅시다. 05번. 05번을 봤더니 I가 돼 있고 X 플러스 3i 이렇게 돼 있네. I가 돼 있고 X 플러스 3i의 3i의 제곱이 자연수. 내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자연수. 정수 X의 값을 구해라. 정수 X의 값은. 자연수도 결국 실수니까. 자연수도 결국 실수니까. 야이를 전개한 다음 이제 실수 부분하고, 대문자로 쓸 때가 간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야이가 이제 이 B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B부분이 0이 돼야 될 건데, 왜 정수라는 말이 있는 줄 알겠네요. B부분이 0이 돼야 될 건데, 그리고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X값이 두 개 나와봐요. X값이. X값이 두 개 나온다. 이거지. X값이 두 개 나오니까 이 X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 X를 대입했을 때 하나는 이 자연수가 안 되나봐요.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I에서 나이도 X에 대한 식. 나이도 X에 대한 식. 그런 다음에 I죠. 근데 이게 익선함정식이니까 X값이 두 개 나오나 봐요. 그중 하나를 대입했을 때 하나는 전체가 자연수가 안 되나 봅니다. 일단 자, 일단 전개하라는 얘기네요. 전개. 자, 전개하는 얘기 너무 또 이것저것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보면 I 되겠고요. I 되겠고 X제곱 되겠고 6XI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I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A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될 거니까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나올 건데, 지금 실수 부분 나오는 녀석이 요 녀석밖에 없어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9, I,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죠? 여기가 2차식이 나왔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여기까지 바로 본 건 아니고. 지금 야이가 x제곱 나왔는데 x제곱에 i만 봤거든요. x제곱에 i 그거만 봤어요. 그런데 2차 쉽겠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죽어야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이 플러스 3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10으로 나와버리죠. 자연수가 안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단순하게 전개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전개하는 얘기인데 굳이 더 얘기하면 실수 부분, 이제 허수 부분에서 이제 i 이렇게 나오는데 i도 x에 대한 식, i도 x에 대한 식인데 i는 뭐냐 0을 만족시키는데 이 0을 만족시키면서 i 뭐 자연수까지 만드는 두 가지 x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0을 만들면서 자연수 만드는. 자, 이 정도 하겠고요. 선생님 좀 쉬었다가 이제 6번, 7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